저는 목지원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37살이고요. 지금 현재 렌터카 운송 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는 곳은 서울이고요. 렌터카 업체가 서울과 제주에 있다 보니까 서울과 제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솔린과 경유가 LPG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저는 운전을 할 때 중요한 그런 연료의 저렴성 때문에 LPG 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LPG 충전소가 전국적으로 2,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가솔린이나 경유 충전하는 것만큼이나 매우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LPG카가 위험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지만 현재에는 LPG카가 매우 안전하고 특히 트렁크에 있는 탱크로 많은 공간을 쓰지 못했는데 이제는 트렁크가 내재된 도넛 탱크를 사용해서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편의성을 갖고 있습니다. LPG 차가 서울 같은 이런 복잡한 도시에서 서울 공기 정화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차량 중에 대다수가 택시, 렌트카 같은 경우가 LPG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다수 차량이 이 많은 차량 중에 포함하는 범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가솔린이나 경유를 사용하는 것보다 상당히 공기 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다음 차를 구입을 하게 된다면 역시 LPG 카를 구입하고 싶습니다.